살인자의 책 2부 7장입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오크마루청이 깔린 넓은 복도를 걸었다. 그곳에 있는 여러 개의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그가 복도 끝방에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건 뜻밖의 지면보다 한층 낮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이었다. 정원에는 나무 몇 그루와 담장을 가득 뒤덮은 맺꽃 덩굴이 싱그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방 안의 책과 서류들로 뒤덮인 서랍이 두 줄 달린 거대한 책상과 회전 의자를 비추었다. 쌓아놓은 책더미 사이로 중앙의 좁은 공간에 화면이 켜진 휴대용 랩톱 컴퓨터가 보였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서류들과 책 중 일부는 방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위에 시간차를 두고 쌓아 올려져 있었다. 클로스터는 의자를 권한 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듯 서랍 밑에서 약간 구겨진 낡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잡지 한 권을 끄집어냈다. 표지에는 잘 생각나지 않는 여배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건 제가 간직하고 있는 메르세데스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녀를 만났을 당시의 모습이죠.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를 설명하는 변명이 될 만한 유일한 이유를 내게 보여주는 그의 방식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건네받은 잡지 속 그녀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 헤어스타일은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얼굴과 두 눈의 매혹적인 자태는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육감적으로 뽀로통하게 내민 입술은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만했고 짐짓 꾸민 듯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풍만한 곡선미에는 도도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였다. 클로스터는 전기 스탠드 스위치를 켜더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더니 내게 등을 돌린 채 서서 어둠이 깔리는 창밖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 사진을 멀리 하고 싶은 듯 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파울리가 태어나기 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전 메르세데스에게 정서 불안 증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거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그녀는 내가 자기를 버리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전 그녀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일종의 휴전 협정을 맺었고 그녀는 약삭 빠르게 그 기회를 틈타 필사적으로 임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출산 후 메르세데스는 꼬박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질색하며 야멸차게 뿌리쳤죠. 제가 가까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싫어했고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울리에게 젖을 먹일 때만이라도 팔에 안아보도록 설득했지만 메르세데스는 파울리가 자신의 진을 다 빼놓았고 그나마 조금 남은 것마저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젖을 먹이면서도 투덜거렸어요.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신한 동안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뭔가를 상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퉁퉁 붓고 여기저기 군살이 붙어 펑퍼짐한 몸매는 예전 모습을 잃어갔죠. 설상가상으로 출산 후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난 후에는 로봇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생각 없이 폭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아가 땅 위에 살포시 내려앉듯 그녀의 빼어난 미모를 어린 파울리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전 그렇게 일찌감치 갓난아이 쪽에 엄마를 쏙 빼닮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모습과 똑같이 보석처럼 영롱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메르세데스는 아이를 받아들였지만 그 사이 파울리는 제 품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엄마가 안으려 하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그런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켰죠. 전 그녀에게 심리치료를 받아보라고 설득했고 한동안은 사정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결국 파울리는 그녀와 단둘이 있어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됐어요. 메르세데스는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완전히 포기한 채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접고 말았습니다. 실은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떻게든 저에게서 파울리를 떼놓는 것이었습니다. 파울리가 태어난 후 처음 몇 달간 전 밤낮으로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봤고 그 때문에 절 더 따르며 애착을 보이게 된 건 당연했습니다. 전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품게 됐고 그건 메르세데스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이에 대한 제 마음을 눈치채고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파울리에게서 절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파울리가 처음 내뱉은 말은 아빠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려고 그 말을 가르쳤다며 비난을 퍼부었죠. 광기에 빠진 그녀는 정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파울리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파울리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있는 걸 두려워하며 몹시 싫어했어요. 전 걱정스러워서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섰죠. 아이 피부에 반점과 할퀸 상처, 가끔은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파울리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에만 여지없이 그런 상처가 생겨났죠. 하지만 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나름대로 꽤 똑똑한 여자였으니까요. 간혹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파울리가 다쳤다거나 손톱이 너무 길어 스스로 얼굴에 생채기를 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스럽게도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척했죠. 하지만 전 그녀가 일부러 파울리의 손이 닿는 곳에 뜨거운 커피잔을 놓는다거나 아이가 계단 쪽으로 기어가는데도 멈추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파울리가 자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궁리한 겁니다. 물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었고 전 메르세데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정말이지 파울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나 아이를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이가 가능한 한 빨리 말을 배우도록 힘썼습니다. 엄마가 상처를 준 걸 저에게 말할 수 있길 바란 거죠. 그리고 정말로 파울리가 말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사고도 자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전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메르세데스가 다음 작전을 시작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예기간일 뿐이었습니다. 달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는 자신이 낳은 자기의 딸을 몹시 싫어했어요. 특히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파울리를 메르세데스는 고지식하게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이혼을 입에 담았습니다. 여태껏 별거에 반대해왔던 그녀가 불쑥 사무적으로 냉담하게 제가 몇 년 전에 그녀에게 했던 주장을 그대로 펼친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파울리의 양육권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라도 자신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건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죠. 당연히 전 절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사코 매달리며 자존심을 굽혔죠. 그녀는 그렇게 간단한 협박만으로 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마음껏 이용했죠. 전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안겨준 새로운 놀이개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어부의 아내처럼 요구하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며 우려먹었습니다. 전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습니다. 주로 그건 돈. 결코 쓸 수 없는 액수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번드레한 치장을 일삼으며 기분에 따라 제 눈앞에서 돈을 물쓰듯 낭비하는 걸 최대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점점 뻔뻔스러워졌고 특히 돈을 많이 쓴 날은 어차피 다음 소설을 써야 하니까 오히려 문학계의 보탬이 되는 거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당시 전 선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1년에 한 작품씩 써댔습니다. 소설 속에서 작가는 부인을 목졸라 죽이지만 전 그녀가 그걸 읽는 것조차 귀찮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렇게 그녀를 목졸라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파울리는 지금 살아있었을 텐데. 하지만 전 어리석게도 그녀의 마음을 달랠 만한 방법을 찾았다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협정 속에서 파울리는 안전할 거라고 믿은 거죠. 메르세데스가 아빠에 대한 아이의 천진한 마음을 조롱할 뿐 가만 내버려 뒀으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전 아이를 내내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한 달간 머무를 동안 어머니를 임종 때까지 보살펴준 일이 있는 간호사를 파울리의 보모로 고용했었죠. 전 그녀에게 속사정을 얘기했고 그녀는 파울리에 대한 제 불안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파울리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아이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민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는 병을 앓은 여성을 돌본 적이 있었는데 그 행동 양상이 메르세데스와 아주 유사하다며 병에 대해 설명해 주더군요. 민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는 건 타인의 이목을 끌고 자신의 보호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자녀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의사와 상담해 보라고 저에게 충고하면서요. 저는 매일 전화를 했고 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메르세데스가 교묘하게 간호사를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이며 저는 파울리가 그녀에게 반항하도록 아이 마음을 조정하는 성격 이상자로 내몰려 있었습니다. 전 그들 사이에 모종의 결탁이 이루어졌다는 걸 직감했죠.
불행하게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됐지만 제가 메르세데스에 대해 말한 걸 그 간호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녀에게 털어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빈틈없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지만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저 파울리를 다시 안게 된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시아나를 다시 만나리라는 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는 이야기를 중단했고 다시 입을 뗐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마치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에 아직도 혼란스러운 듯 했다. 그 후에 그 일이 벌어졌고 메르세데스는 졸지에 그 편지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는 그 편지를 말이죠. 48시간도 안 되어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집에서 절 내쫓는 법원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순전히 제 돈으로 구입한 제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그녀는 파울리와 그곳에 남았죠. 제 변호사가 그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안 전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변호사를 찾은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 가지 소송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전 법망 안에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루시아나와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하려 했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그는 제 말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단둘이 벌인 이 일은 재판관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죠. 다시 말해 쌍방의 주장은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울 뿐 신빙성이 없어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희롱에 대한 비난은 법률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그녀가 해고되었다는 걸 공식으로 입장 표명하는 방법이었죠. 법은 무엇이 진실이냐 보다 증명될 수 있는 진술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 조각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죠. 전 모든 게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해배상액과 지불하지 않은 퇴직수당을 조정단계에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건지 아니면 판결 후에 다른 액수를 협정할 재판을 다시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전 루시아나가 보낸 편지의 성희롱 문구를 아내가 이혼 증거 자료로 이용한다고 변호사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게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전 엄마와 단둘이 있을 파울리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울리가 아기였을 때 그에게서 발견한 상처를 다른 사람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이들이 있는데 종종 놀다가 다칠 때가 있다며 어쩌면 단지 아내는 조심성이 없는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파울리가 유난히 잦은 사고를 당한 건 아닌가? 영구적인 상처나 흉터가 남아있는가? 아내에 대한 의심이 정말 확실한가? 결국 전 근래 몇 년 동안 파울리에게 전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고용한 간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할 만한 일을 목격했는지 물었고 전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두 손을 벌렸죠. 전 우리가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단지 경고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어떤 재판관이라도 퇴짜를 놓을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에게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으려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적으로 분별 있게 행동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소송 사건을 자신한테 맡겨달라며 가능한 빨리 다시 파울리를 볼 수 있게 면회권을 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은 거의 한 달 남짓 걸렸고 그동안 루시아나와의 첫 번째 조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변호사 혼자서 참석했고 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관심사는 온통 파울리를 다시 만나는 일에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합의된 방문 스케줄이 적힌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목요일 오후 5시였죠. 전 시간이 다 돼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절 애먹이려고 잔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때 제 집이었던 곳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죠. 그새 메르세데스가 자물쇠를 바꿔놓았더군요. 창문에 불이 켜진 걸 보고 전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 자물쇠 제조공을 불렀고 그는 줄칼로 억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 한꺼번에 두 계단씩 껑충껑충 뛰어 위층으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맨 먼저 눈에 띈 건 침대 위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메르세데스와 불 켜진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이었습니다. 전 주저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파울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방에도 놀이방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이 부옇게 서린 반투명 유리 너머로 욕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곧바로 안으로 들어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반쯤 거친 샤워 커튼을 열어젖혔죠. 파울리는 거기 있었어요. 백지장처럼 창백한 몸으로 욕조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고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얼굴 주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불과 30cm의 물에 빠져 죽은 지 몇 시간은 된 것 같았죠. 전 재빨리 아이를 잡아채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파울리는 차갑고 미끄러웠어요. 저와의 첫 외출에 입으려던 옷이 조그만 의자 위에 가지런히 개켜져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자물쇠 제조공이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살아있었고 그 남자가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설마 당신은 그녀가... 나중에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파울리를 목욕시키면서 꼬냑을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간 취기가 올라 아이를 욕조에 혼자 두고 잠깐 침대에 몸을 눕히러 갔죠. 그런데 너무 피곤해 깜빡 졸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 남짓 잠들어 버렸고 깨어났을 때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급히 욕실로 달려가 보니 제가 본 대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파울리를 물속에서 꺼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렇게 된 걸 보자 자신도 따라 죽고만 싶었다고 하면서요. 자기 잘못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침실로 돌아가 약병 속에 있던 수면제를 몽땅 털어넣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겠죠. 적어도 죽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세데스는 제가 아이를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 곧 도착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약을 먹은 자신을 제가 발견할 거라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사고 경위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경찰 수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녀의 진술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진 겁니까? 수사가 있은 후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법의학 분석에서 파울리의 목덜미에서 혈종이 발견됐죠. 현장 검증에 따르면 아이는 혼자 힘으로 욕조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샤워 커튼을 열어젖히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목덜미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거죠. 어쩌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르지만 경찰 측은 메르세데스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는 정황을 감안해 아이의 비명소리가 그녀를 깨우지는 못했을 거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울리의 폐에 물이 찬 건 아이가 이미 정신을 잃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탓이라고 생각했죠? 클로스터는 내 질문이 아주 멀리서 혹은 외국어로 들리는 것처럼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종에라도 속하는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니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전 법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진범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결코 그녀를 처벌할 수 없죠. 그 시절 처음으로 제 자신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예전에 카인처럼 형제를 죽인 자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려고 법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루시아나에게 주석 몇 개를 구술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순전히 지적 유희에 불과한 공부였습니다. 우선 전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던 달리온이라는 고대 동태복수법을 조사했어요. 목숨엔 목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우리가 잔인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법이죠. 하지만 달리 보면 그 법은 인간의 척도로 그 자체에 자비로운 등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보복의 범위를 1대1로 한정짓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형벌의 첫 번째 비율은 신이 정한 7대1이었습니다.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죠. 물론 이건 신이 절대 권력 하에 임의로 선택한 비율일 수도 있어요. 가혹하고 잊지 못할 형벌을 내려 교훈으로 삼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최고의 신성에서 비록된 것이라면 그 모든 법의 원천 1대7에는 단지 누군가를 짓밟으려는 의도 외에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전 자문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불균형을 이룬 데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지으려는 걸까? 공격자가 희생자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인간이 신이라면 어떻게 응징했을까? 모든 게 다 궁금해졌죠. 전 소설을 쓸 요량으로 틈틈이 놀이를 하듯 이러한 주석들을 노트에 필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딸이 죽자
제가 써놓았던 그 말들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 정의나 보상에 대한 사상은 모두 미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생각과 연관돼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영원히 부서진 듯 했죠. 전 장차 어떤 사회에도 속할 수 없는, 울부짖으며 인간 사회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여하튼 그 원고를 다시 살펴보다가 전 우연찮게 루시아나가 빌려준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치 별개의 다른 삶, 다른 누군가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그 편지로 인해 조정심리 날짜가 다가왔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전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한 사건을 철회했습니다. 그에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인간의 법에 대해선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의 법에 호소해봤자 응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직접 조정심리에 참석해 루시아나에게 성경책을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붉은 갈피끈은 그녀와 작업한 이후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협박할 의도는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알길 원했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 그녀에게 일어난 연이은 불행한 사건들이 기이하다는 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린 그녀에 대한 처벌은 애초에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무언가를 입 밖으로 내뱉은 듯 돌연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만 왜 당신 딸아이의 죽음을 두고 루시아나에게 처벌을 하려는 거죠? 어찌 됐든 그 사고는 당신 부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앞서 말했다시피 메르세데스와 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린 그것을 존중해왔죠. 바둑을 두어 본 적이 있나요?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이따금 무한정 같은 수를 반복하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 어느 쪽 기사도 수가 막힌 그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그건 다른 수를 쓰는 순간 곧바로 게임에 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몇 번이고 되풀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메르세데스와 제가 바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우린 가까스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울리의 인생이 걸린 배에서 말이죠. 파울리가 성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나의 편지가 그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좀 전에 루시아나를 어떻게 처벌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그 상상 속 형벌이란 뭔가요? 전 그저 그녀가 잊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가 그렇듯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리고 매일 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살아있지만 제 딸아이는 죽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저처럼 그녀 역시 그 기억 속에 머무르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후 첫 번째 여름 비아헤셀로 비서를 간 겁니다. 물론 전 그곳에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 파울리는 홀로 자그마한 관 속에 누워 영원히 어둡고 차가운 지하에 묻혀 있는데
그녀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니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전 루시아나가 날마다 그곳에서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제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런 날 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갈 만큼 어리석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뜰 때 그가 부두에서 사라지는 건 보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가 너무 멀리 헤엄쳐 나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그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지만 그 우연의 일치에 하늘에 균형 잡힌 뜻을 생각해 보게 됐던 거죠. 제 딸이 욕조에 빠져 죽은 것처럼 그 젊은 수상안전 구조대원도 익사를 했으니까요. 사실 어찌 생각하면 바다는 신의 욕조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신의 거룩한 손길로 가라앉힌 것 같았죠. 공감 주술이라는 우연 같지만 마술적인 방법이 실행되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인 법칙이 충실히 이행된 거죠. 그녀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우린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씩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진정으로 균형이 이루어진 걸까요? 몇 달 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이 불현듯 제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설이 제가 당신에게 말한 거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전 다른 소설을 쓰면서 그것을 매우 천천히 쉬엄쉬엄 집필했어요. 인간이 신이라면 어떻게 응징할까요?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죠.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 밤마다 이 비밀스러운 소설을 한 장씩 쓰면서 작품에 몰두했어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의 전부이자 지난 수년간 제가 한 유일한 일입니다. 그 후로 전 루시아나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말대로라면 부모님 장례식 날 묘지에서 당신을 봤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날 아침 그곳에 있었던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인가요? 전 매일 그곳에 갑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산책 삼아 딸아이의 무덤에 가는 게 일과 중 하나니까요. 루시아나는 그곳에서 절 본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죠. 전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제게 용서를 빌었죠. 마치 제가 그 불행한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애원하더군요. 그 불행을 막을 힘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요. 편지 문장으로 봐 그녀는 이미 자제심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빠가 살해당했을 땐 어떻게든 경찰을 설득시켜 오빠가 죽은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려 했죠. 그 라모네다라는 경찰관이 절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아주 미안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교도소 간수들의 묵인하에 외출 나온 죄수 이야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중대 사건이니만큼 모든 단서를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토로하더군요. 경찰은 제가 그 교도소의 어떤 수감자와
편지를 주고받아 썼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소설 속에서 죽음과 살인을 종종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범죄 소설로 착각하고 특히 교도소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수많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으며 이따금 그들이 제 책의 오류를 지적해 주거나 다음 작품 주제로 자신들의 얘기를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한다는 말도 전했죠. 라모네다는 그 편지들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전 간직하고 있던 모든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일일이 살펴보던 라모네다가 어느 순간 상당히 엽기적인 그 익명의 편지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전 애인이 쓴 것 같은 편지였죠. 작가 입장에서 보기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추측할 수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전 그가 함정을 파놓았으리라고는, 그 편지들을 제가 썼다고 의심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라모네다가 단지 교도소 수감자들과 제가 서신 교환을 한 적이 있는지만 궁금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후 제가 그 편지의 배후 인물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추정을 말하자 그가 제게 루시아나에 대한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경감은 이미 그녀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에서 탐문조사를 마쳤다고 말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사적인 문제를 꺼내게 돼 미안하다며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보관하고 있던 루시아나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 눈앞에서 익명의 편지와 그녀의 필적을 비교하더군요. 저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더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경감은 자신이 예기치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는데 자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에드가 앨런 포의 고자질쟁이의 심장을 들먹이더군요. 전 그가 책 몇 권 읽은 걸 뽐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동안 우린 추리소설가에 대해 토론을 했고 그가 서재를 빙 둘러보기에 제 소설책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선물했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 후 경찰 수사나 루시아나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게 그녀에 대해 묻지 않을 거라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내가 내려놓은 잡지를 도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더니 턱짓으로 서재로 돌아가자고 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채 서재로 돌아왔다. 원고 더미가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난 그걸 챙기려 하지 않았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난 궁금한 게 많았지만 그가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만이라도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그녀는 당신이 공개석상에 나서는 걸 질색했다고 하던데요. 제 기억으로도 당신은 수년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작가였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파울리가 세상을 떠난 후 전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두문불출했다면 미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 인터뷰다 회의다 초대다 해서 억지로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내가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 깨달으면서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속시키고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전 이곳에 돌아오자마자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집안에서 폐인처럼 살아가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구책이 필요했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하루빨리 고통을 잊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으니까요. 물론 전 지금껏 여러 사람의 눈을 속이며 연극을 해왔습니다. 태어난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당신도 세상에 존재할, 살아갈 의욕을 잃는다면 결국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이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 입구 쪽으로 걸었다. 어슴푸레한 그곳엔 사진이 걸려 있었다. 벽 양쪽엔 크기가 제각각인 사진들이 다닥다닥 붙은 채 줄지어 걸려 있었다. 복도를 등골이 오싹한 터널처럼 만든 잡다한 사진들 속에는 딸아이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전 아이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것들은 간신히 제가 되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예요. 그가 복도 끝에 문을 열었고 우린 골방이나 가정부방처럼 보이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은 아무런 장식도 없이 썰렁했다. 가구라고는 구석에 놓인 의자 하나와 금속 캐비닛이 전부였다. 그리고 캐비닛 위에는 자그마한 직사각형 기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클로스터가 복도 불을 껐고 주변이 어두컴컴해졌다. 어둠에 눈이 익자 나는 영사기를 알아보았다. 벽이 환해졌고 지지직거리는 날카롭고 불쾌한 기계음이 들리더니 클로스터의 딸이 모습을 드러내며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아이는 정원처럼 보이는 곳에서 멀리 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풀밭에서 꺾은 작은 꽃다발을 움켜쥐고 카메라를 향해 다름질 쳐왔다. 우리 쪽으로 다가온 아이의 두 뺨은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고 즐거운 듯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 이것 봐. 아빠 줄게. 누군가 꽃다발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클로스터의 딸은 다시 정원을 향해 멀어져 갔다. 작가는 그 장면이 재생되도록 했고 아이는 끝없이 멀어졌다. 다시 손에 똑같은 꽃다발을 쥔 채 그를 향해 되돌아와 매번 유령같이 기분 나쁘고 불길한 말을 반복했다. 아빠 이것 봐. 아빠 줄게. 나는 뒤돌아보았다. 벽에 비친 눈부신 영상이 클로스터의 얼굴에 부분적으로 투영되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화면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채 뻣뻣한 자세로 앞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다만 영사기의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이때가 몇 살이었나요? 네 살 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마지막 영상이죠. 그가 영사기를 꺾고 전등 스위치를 켰다. 우린 서재로 돌아왔다. 난 비로소 신선한 공기를 다시 맛보는 것 같았다. 아이가 죽은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하기 시작했죠. 전 무엇보다도 아이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시 우리는 서재 중앙에 마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외투를 걸치고 가져왔던 원고를 플라스틱 폴더 안에 다시 집어넣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이 원고로 무엇을 할지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보다 그녀를 믿는 건가요?
당신의 말에 따르면, 루시아나는 더 이상 불행을 염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군요. 그녀 주변의 사람들 죽음은 우연이거나, 뭐, 지독하게 운이 나쁜 걸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별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공중에 동전을 10번 던지면 서너 번 연속적으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루시아나는 과거 수년 동안 몇 차례 계속해서 뒷면이 나온 경우죠. 불행이란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장기적으로 볼때 우연은 형벌을 집행하는 상위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랜덤맨이라는 당신의 소설에서 우연에 관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글을 썼지만 공중에 동전을 던져본 적은 정작 한 번도 없는 모양이군요. 게다가 우연이 그 나름의 형태와 연속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말입니다. 경멸의 빛이 역력한 클로스터의 시선을 견디면서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으니 그는 내 유감스러운 논평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성격을 무심코 드러내 보였다. 사실 문학에서 종래의 고전적 우연성이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저는 문학적 관점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넷이 죽었다면 저 또한 불안해하면서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으려 들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 말은 픽션과 현실을 정말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좋든 싫든 이 소설을 시작한 이래 저에게 최대의 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헨리 제임스는 픽션은 삶과 경쟁한다라고 말했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픽션이 삶이라면, 픽션이 삶을 창조한다면, 죽음 또한 창조할 수 있지요. 파울리를 묻고 난후전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새 삶을 꽃피울 수는 없어도 죽음을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의 소설에도 죽음이 나온다는 건가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을 수 없는 거짓말처럼 받아들여질까 봐 걱정되진 않으십니까? 스스로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로스터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보여주었던 진실성에 대한 열의는 내 자신이 놀림감 삼아 빈정대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믿으면 그만입니다. 출판하려는 소설이 아니니까요. 누굴 설득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소설이란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건 개인적 신념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렇지만 소설 속에서 당신은 우연의 가정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 우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바로 당신이 그걸 지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든지. 그러나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라면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죠. 라모네다 같은 경찰관까지도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으니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 경찰관은 피해자가 역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왜 루시아나가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죠. 죄인들이 느끼는 내면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그리고 자업자득으로 벌을 받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신자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엄하게 교육한 덕분에 믿음이 더욱 악화됐겠죠. 그래요. 그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버섯 전문가가 아닙니까? 생물학을 공부했으니까 법의학 검사에서 간과한 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게다가 오빠가 직접 정신병원에 가둔 전력도 있고 그 죄수의 부인과 그의 애정 행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상대의 선수가 어떻게 말을 움직일지 예상하면서 게임을 하는 체스 선수처럼 클로스터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을 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다시 그가 내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투명한 플라스틱 폴더를 가리켰다. 그런데 대체 그 원고로 뭘 할 생각입니까? 아직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당분간은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둘 겁니다. 그리고 사태를 지켜봐야겠죠. 더 이상 동전의 뒷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놓아둘 생각입니다. 그건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루시아나의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이미 고령으로 요양원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아직 살아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황천길에 오를 수 있는 연세죠. 난 그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어떠한 위협의 기미도 느낄 수 없었다. 단지 논리적으로 다당한 항변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자연사라고 판단하진 않겠죠. 아니, 아직도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루시아나에겐 그 어떤 죽음도 자연사로 비치질 않을 겁니다. 설령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더라도 제가 굴뚝을 타고 내려가 베개로 질식시켰다고 억측을 늘어놓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커피잔에 독약을 넣고 독버섯을 뿌리고 재소자를 풀어주었다고 생각하는 판에 그녀의 착각을 바로잡아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동전의 뒷면이 연속적으로 네 번 나오는 경우와 일곱 번 나오는 경우의 차이를 분간할 줄도 압니다. 일곱 번이라. 클로스터가 지겨운 듯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보아하니 루시아나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성경의 상징에 대해선 가르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일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완전성과 완벽한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사용됐죠. 하느님은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경고할 때 글자 그대로의 숫자나 수적 비율이 아닌 완전하고 완벽한 복수를 언급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네씩이나 죽은 건 이미 충분히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클로스터가 나를 쳐다보았다. 자신과 팔씨름을 하면서 분투하는 내 모습은 가상하지만 양보할 마음은 한치도 없다는 눈빛이었다. 전 제 자신의 고통밖에 모릅니다. 원래 그건 전적으로 형벌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전 딸아이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비등하게 생각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달린 문제도 제가 멈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오직 전 소설을 집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당신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약간 늦은 감도 있고요.
그건 그렇고 전 약속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학부에 실을 인터뷰 기사를 쓰려고 절 찾아올... 클로스터가 말꼬리를 흐렸는데 아마도 놀란 내 표정을 읽은 듯 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루시아나에 대해선 원고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었던 난 그가 기다리는 그 소녀에 대해 뭔가 더 이야기해 주길 바라며 멀뚱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사뭇 노골적이었다. 그는 강경한 태도로 계단 쪽을 향했고 내가 빨리 돌아가 주기를 바랐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뒤돌아보았다. 여전히 그는 계단 위에 버티고 서서 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때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다. 당신은 전화로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클로스터가 손을 흔들며 작별하듯 제스처를 했다.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이미 다 알려주셨으니까요. 네, 살인자의 책 2부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3부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